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영광 영하 7.9도를 기록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와 무안, 영광 등 서해안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에는 2에서 3cm가량의 눈이 쌓인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한낮에도 영하권을 맴돌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부터 영업 준비를 하는 시장 상인들이 찬바람에 불을 쬐며 얼어붙은 몸을 녹입니다. 두꺼운 외투에 모자와 목도리 등으로 몸을 꽁꽁 싸맸지만 추위는 매섭기만 합니다. 목도리도 하고 모자도 쓰고 불도 쬐도 추워요. 오늘 엄청 추워요.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서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광 7.8, 곡성 7.4, 순천 영하 7.1도, 광주 영하 5.5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이 날씨가 뭐 영하 5.5도라 하대. 국내 지금 제일 추운 날씨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출근길에 평상시는 나 이렇게 좀 옷을 방한복 안 입고 다니는데 오늘 마스크도 쓰고 방한복 준비해가지고 입고 나왔습니다. 영광 3cm, 목포 2.3cm, 곡성 2cm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쌓인 눈은 내일까지 최고 7cm가량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영하 1도에서 3도 분포를 보이겠고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 온도는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전남 서해안 일부에서는 눈을 동반한 강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수도관 등 시설물 피해 방지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KBC 전현우입니다.